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강연입니다. 이번에는 조명훈 한국투자증권 연금솔루션 부서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강연의 주제는 최근 도입된 바 있는 사전지정 운용제도에 대한 것으로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머니무브의 시작입니다. 조명훈 부서장님의 강의를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연금솔루션 부서장 조명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저는 근로자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어 있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이 디폴트 옵션 제도 그 활용 방안과 그 향후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퇴직연금 시장 현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보시다시피 퇴직연금 331조로 눈부시게 성장해 왔는데 그 제도별로 그 성장률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성장률을 본다면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DC와 IRP 제도가 회사가 운영하는 DB 제도의 성장률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만큼 이렇게 DC와 IRP 제도가 계속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 가입자들의 투자 형태를 보신다면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DC 제도의 경우에는 83.3% 그리고 IRP 제도에 대해서는 72.7%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투자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 가입자분들께서 상당히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수적인 투자 성향, 보수적인 성향에서 적극적인 투자 성향으로의 변화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제도, 이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한번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걸쳐서 올해 7월 12일자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디폴트 옵션 제도. 디폴트 옵션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76%가 규약 변경을 통해서 이미 도입을 완료하셨고요. 41개 사업자가 모두 296개의 상품을 승인받고 현재 223개가 판매 중에 있습니다. 적립금 규모를 잠깐 보시면은 아직 도입 초반이라서 전체 DC IRP 적립금의 0.7%인 1조 1000억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분기 대비해서 8천억이 증가한 규모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이 디폴트 옵션 운용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도별로 운영 규모를 한편 살펴보면요. 은행권이 9,925억 그리고 증권이 1,034억으로 은행권이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 상품이 처음으로 인가받은 것이 작년 11월인데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6개월 수익률이 가장 장기 수익률인데 상품 유형별로 한번 6개월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금 보장 100%로 구성되어 있는 이 초저 위험의 경우에는 2.26%, 저위험 4.26%, 중위험 6.09%, 연환산으로 따진다면은 12.18%, 그다음에 고위험은 8.8%로 약 77%에 되는 디폴트 옵션 상품이 출시될 때 설정될 때 목표 수익률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서 아직은 제도 도입 초반이긴 하지만 수익률 측면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디폴트 옵션 제도 어떻게 해서 우리 가입자들의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지 그리고 이 디폴트 옵션 제도가 어떻게 머니무브의 촉매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DC 가입자분들, 우리 근로자들의 투자 성향을 선진국과 저희 나라와 한번 비교,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연금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호주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채권 같은 실적 배당 상품의 90% 이상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자, 이 결과 1, 2년이 아닌 10년 동안의 장기적인 평균 수익률을 보신다고 한다 그러면 호주와 미국 같은 경우에는 7-8%의 높은 수익률을 얻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의 수익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호주나 미국의 근로자들은 뭔가 저희 나라보다 우리나라보다 투자 전문가이고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아직 투자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제도적인 차이 때문인데요. 호주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옵션 제도를 통해서 이런 높은 수익률 그리고 높은 실적 배당을 근로자들이 투자할 수 있었던 환경이 조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이런 디폴트 옵션 제도에 대해서 무려 70%에 되는 우리 근로자분들, 가입자분들께서는 그 디폴트 옵션 제도에 찬성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 같이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근로자분들 OECD 국가 중에서 근로시간이 최상위권입니다. 자, 그만큼 내 퇴직금을 관리하기에는 너무 바쁘다고 생각을 하시고 있고요. 두 번째, 실적 배당 상품을 하시고 싶더라도 내가 스스로 관리하는 데 부담감,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세 번째, 첫 상품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너무 많은 상품에서 어떻게 상품을 고르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디폴트 옵션 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 정부에서 이 도입 취지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금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은 현재의 소극적 투자, 즉 원리금 보장 상품에 편중되어 있는 관행을 탈피해서 실적 배당을 통해서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디폴트 옵션 제도를 도입했고 고용노동부의 대국민 국민 설명 자료에 따르면은 내가 스스로 실적 배당을 통해 적립금을 운영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하는 가입자들을 위해서 저희 같은 금융회사가 우리 가입자들을 대신해서 자동으로 운영하는 제도, 이 상품들이 바로 디폴트 옵션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바쁘거나 투자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가입자들을 대신해서 금융사,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대신해서 자동으로 운영해주는 상품들이 바로 디폴트 옵션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상품별로 디폴트 옵션의 선택 현황을 보면은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증권, 은행, 보험 아쉽게도 기존 가입자들의 투자 형태, 투자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현상만 보고 봤을 때 디폴트 옵션 취지인 장기 수익률 제고, 특히 적극적인 투자로의 우리 가입자들의 인식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아직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증권사의 경우에는 실적 배당 상품이 타업권 비해서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지 잠깐만 예상을 좀 해보면요. 보시다시피 작년 말에 특이하게 예금 금리가 5%까지 상승하면서 생각보다 디폴트 옵션의 머니무브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반기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하락하면서 원리금 보장 상품에 집중되어 있던 가입자들의 수익률과 디폴트 옵션의 실적 배당을 했던 가입자 간의 수익률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저희들은 그래서 저희 증권사의 머니무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 상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옵션 상품 현재 디폴트 옵션의 실적 배당 적격 상품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TDF,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밸런스드 펀드, BF라고 불리는 상품인데요. TDF 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죠. 은퇴 시점에 맞춰서 증권과 채권에 비중이 자동으로 변하는 상품은 TDF고요. 디폴트 옵션 상품에 처음으로 약간 도입되는 약간은 여러분한테 생소한 밸런스드 펀드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전 세계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되고 있고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자동으로 리밸런싱 되는 상품이 밸런스드 펀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금융사들,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디폴트 옵션 상품을 보면은 TDF에 다소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76%. 다만 증권사의 경우에는 그보다는 조금 분산된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TDF를 제공하는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는 상위 5개사가 전체 상품의 73%를 차지하는 만큼 TDF에 있어서 상품 차별화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BF펀드의 경우에는 저희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옵션 전용으로 전용 상품으로 상품을 개발해서 저희 가입자분들한테 제공하고 있고요.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호주의 디폴트 옵션을 벤치마크한 마이슈퍼, 그래서 국내 최초로 호주형 디폴트 옵션 제도, 소프트형 상품을 디폴트 옵션 전용으로 지금 개발해서 제공 중에 있습니다. 또 M증권사의 경우에는 연금동행펀드, 그리고 S증권사도 마찬가지로 디폴트 옵션 전용 상품을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증권사의 경우에 상품의 다양성 그리고 전문성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증권사의 머니무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권을 따라잡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증권사로의 머니무브는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 이 디폴트 옵션 제도가 저희 증권사의 머니무브를 좀 더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DC 제도를 보시면은 최근 5년 동안에 5%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했었고, 특히 IRP의 경우에는 무려 9%의 시장 점유율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마 우리 근로자분들의 인식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금리가 점점 낮아지면서 좀 더 낮은 금리의 예금 금리보다는 적극적인 투자로의 인식의 변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이 디폴트 옵션 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만큼 고용노동부와 저희 금융회사 사업자들이 공동 합동으로 대국민 캠페인을 열므로써 디폴트 옵션 제도에 대한 그 인식의 확산이 일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디폴트 옵션 제도가 정착되고 그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아마 사업자들 간에 그 역량 차이, 수익률 차이가 발생하고 저희 금융사, 증권사들의 다양한 상품,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 능력, 그리고 디폴트 옵션 전용 상품들, 이런 차별화로 인해서 저희 증권사로의 머니 무브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영향인데 내년 말 경에 현물 이전, 기존의 경우에는 사업자를 이전할 경우에는 기존의 원리금 보장 상품을 매도함으로써 원리금 보장 상품에 대한 페널티가 발생했는데, 내년 말부터는 사업자 이전 시에 그대로 현물 이전이 되면서 아마도 사업자 이전이 좀 더 용이해지면서 증권사로의 머니 무브가 좀 더 가속화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영향을 또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정부에서는 연금 수령을 좀 더 장려하기 위해서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IRP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IRP 시장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증권사, 그리고 실적 배당 비율이 다소 높은 증권사에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 디폴트 옵션 제도를 통해서 소극적인 우리 근로자분들의 투자 관행이 적극적인 투자 관행으로 변화하는 바람을 일으킬 거라고 기대해 보면서, 또한 그 중심에 저희 증권사가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명훈 부서장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 도입이 시작된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도와주셨습니다. 디폴트 옵션 도입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디폴트 옵션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증권사로서의 머니무브, 그리고 투자자들의 수익률 향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선순환이 기대되는 강연이었습니다.
특히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제도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이 디폴트 옵션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편안하게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앞쪽 테이블에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7월부터 시작이 됐고 디폴트 옵션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오전 세션에서 사전 지정 운용 제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완벽한 디폴트 옵션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튼 이 부분이 수익률,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도입됐다고는 이제 알고는 있는데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길래 이 사전 지정 운영 제도가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는지 그러한 메커니즘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퇴직연금이 가입돼 있는 그 금융사에서 문자를 최근에 많이 받습니다. 이 디폴트 옵션에 있다라고 뭐 얘기는 하는데 그럼 저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디폴트 옵션을 활용할 수 있는 건지 개인적으로 가서 뭐 전환하는 게 있는 건지 그런 부분 절차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디폴트 옵션을 활용할 수 있는 건지까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모든 금융사들의 디폴트 옵션 상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네, 전 세계의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국내 주식뿐만이 아니라 해외 주식 특히 선진국, 이머징 마켓, 국내 주식 이렇게 다양하게 분산 투자되고 있고요. 두 번 또한 채권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채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채권에서도 네, 단기채, 중기채 그리고 해외 채권까지. 자, 그래서 이 디폴트 옵션 하나만 선택을 하시게 되면 내가 굳이 상품 선택을 하지 않아도 어떤 예쁜 꽃다발처럼 하나의 묶음으로 분산 투자되어 있는 상품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금융상품, 금융시장의 변경이 변화할 때 사실상 저희가 가입자분들께서 스스로 이 부분을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디폴트 옵션 상품들은 상품 자체적으로 이 금융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자동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상품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입자분들께서 이 자기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만 하시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수익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디폴트 옵션 상품에 먼저 메커니즘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아직까지는 이 디폴트 옵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상품을 선택할지 아마 고민되실 수도 있는데요. 금융사들의 설명서를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위험 성향에 따라서 위험 등급별로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을 선택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사의 담당자들과 상의하실 것을 가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금융 투자업이라는 게 그리고 저희가 상품 선주를 제시할 때 어떤 법적 규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연락드리기는 쉽지가 않을 수도 있고요. 금융사에 따라서 먼저 연락드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본인이 직접 연락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전화 연락드리거나 방문 상담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